안녕하십니까. 파파봉님이라고 구독자하고 또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는 분인데, 오늘 여기 또 어떻게 오셨죠? 아, 만차. 미콜 때문에, 엔진 계란 미콜 때문에. 지금 저 6년이 이제 돼가는데. 아, 6년이요? 6년이, 10월이면 6년인데, 그 전에 이제 미리 리콜을 좀 받아놓으려고. 엔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예. 무상으로 해준다니까 해야지. 아, 무상. 그쵸. 아이고. 새벽에 올라오신 거죠, 포항에서? 4시에 출발했죠. 아, 4시에 출발했고, 지금이 7시 반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일찍 오셨어요. 3시간 반, 꼬리가 없으니까 빨리 오다. 아, 그죠. 헤드만 오니까. 오늘 저희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그죠? 그쵸. 예, 근데. 2년 늦게 됐죠? 그죠, 그죠. 한 3년쯤 됐어요, 그. 마초님 지금 한 지가. 그죠. 벌써 그렇게 됐네.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연락은 이제 자주 하고 지냈는데, 이게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데,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하여튼 오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그리고 차 맡겨놓고 이제. 맡겨놓고 한 3, 4일 걸리는. 아, 3, 4일? 내일 집에 애들하고 올라올 거예요. 눈 구경 가려고. 아, 눈 구경. 강원도 가려고. 아, 강원도요? 오늘은 이제 마초님 오는. 밥 한 끼 먹고? 배포를 풀어야지. 아, 가족분들 이제 올라오시는구나. 내일 올라오기로 했어. 아. 그래갖고 조카가 인천에 있거든. 네. 내일 픽업했어 이제. 아, 강원도. 스키장? 방학이고 하니까. 아, 그죠. 고장 안 나고 타면 좋은데. 그죠, 그죠. 또 이리 결함이 생겼다. 어쨌든 뭐 결함 이제 수리했고 해결되면 되는 거고, 이 계기로 또 가족이랑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본 이야기 또. 좋은 시간 보내게 되죠. 쉬고 또 출발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해. 예, 그죠, 그죠. 사코쳐갖고 이제 또. 아, 3, 4일 걸린다고요? 기본이 한 3일 그러는데, 하루 이틀 뭐 또 걸릴 수도 있는. 아, 추가. 일단은 엔진을 분해해갖고 뭐 점검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여기 출고장 쪽에 리콜 전단반이 생긴 것 같더라고. 몇 군데. 예, 지역별로 몇 군데. 여기가 또 이제 독일 직원들이 전담을 한다고. 아, 그럼 잘 보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일로 잡은 거지. 역시. 시간이 걸리고 멀 거리가 멀어도. 그죠. 잘 봐야 되니까, 수리가 잘 돼야 되니까. 조금 손해가 있어도 봐야. 좀 조금이나 잘 보려고 온 거니까. 그죠. 깨끗해요. 깨끗한 거요? 네. 와, 여기 에어컨도 달았구나. 에어컨 바람은 잘 나와요? 이 도메딕인데 성능은. 아, 괜찮아요? 이거는 TV? 아, 핸드폰은 유튜브 같은 거 연결해서 보는 거구나. 괜찮은 거 같아, 쉴 때. 이거는 죽어도 있고 괜찮더라고. 아, 그죠. 대기가 되나.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있고. 아. 네이버도 있고 뭐 이렇게. 괜찮네. 기사들 대기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혼자 뭐해. 그러니까. 혼자 뭐해. 아, 이거 바꾼 거 같네. 예. 원래 이거 노란색인데. 예. LED는 LED, 아니 LED. 아, LED로 바꾼 거야? 깔끔하네. 키로수는 몇 키로 탔어요? 지금 83만 키로. 5년 만에 3개월 좀 된 거예요. 5년 조금 넘었는데 80만. 83만. 5년에 83만이 넘었으면은 굉장히 많이 탄 거죠. 키로수가 많다는 거는 일을 많이 한 건데 돈은 번. 아,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아니, 파파봉님도 저처럼 야간에 이제 거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적은 게 없어갖고 전에는 당진을 올라왔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당진 안 올라왔거든요. 밤낮이 없었죠. 일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두 시나 나와서 새벽. 새벽 한두 시 나와갖고 저녁에 끝나는 데로 들어가는데. 이게 올 때는 보통 새벽 한두 시 나와갖고 저녁에 뭐 오후에 8시, 5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일찍 마칠 때는 뭐 2시를 들어가고. 우리 그날 따라 틀리니까 일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거의 탑이라고. 뭐가? 파파봉님이. 내가? 예. 네. 왜? 일하는 것도 탑이고 돈 먹는 것도 탑이고. 돈 먹는 탑이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좀 솔직해지자요. 이제 돈은 번 거는 뭐냐? 차 고장 안 난 거. 그쵸. 차 고장 안 나고 사고 안 나고. 그치. 사고 안 나고. 그게 최고야. 그리고 몸은 건강한 거. 체력 관리에도 또. 그쵸. 제가 또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 조금 이상하면 막 검사 받고. 아, 그래야 돼. 일을 하니까 몸이 최우선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조금 이상했으면 내 자신이 좀 이상하다 싶은 막 괜찮은데도 막 병원 쫓아가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야 돼. 미리미리 좀 이상이 있으면 남들 보면 조금 집에서 와이프도 그래. 또 병도 잡고. 지금 BTC 하시는 거죠? BTC는 이제 폐기물이죠. 아 폐기물. 일반 저 시멘트 BTC가 틀리고 안전운임제가 적용 안 되는 운송 사업이지. 그죠. 노선은 거의 고정 노선. 지금은 이제 포항에서 경남권, 그다음에 이제 그 경남 쪽이죠. 경남권 쪽. 최고 먼데가 이제 여수 율촌공단 쪽이라고. 거의 한 12시간 코스. 12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 창원이나 부산 쪽까지. 한 6-7시간 코스. 물량은 거의 비수기 없고 거의 안정적이죠. 고정적인데 일이 힘들어. 아, 일반 BCT하고 틀린. 자동 시스템 거의 없고 거의 수동이죠. 사이로가 있으면 짐이 내려오면 짐이 안 내려와. 수분기가 있어서 막 오한 마절도 하고 막 두드리고 막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구멍은 시멘트 한 구멍 왔거든. 우리는 막 다섯 구멍 막고 흔들어 차를 흔들어가 짐을 또 피워갖고 또 받고 이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포항 쪽에서 거의 파파봉님이 그 매출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안 된다. 아, 나오면 안 돼? 네. 그건 유언비어. 아 유언비어요? 아,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 우리는 이제 그쵸, 그쵸. 없으면 쉬고 아, 쉰다고 아, 말을 안 하면은 사무실에서 쉬랄 때 쉬는 거야. 아 맞다. 주말도 없어요. 아 그죠. 주말이 거의 저랑 일하는 게 거의 쪽이, 비슷해. 그죠? 네, 우리 쪽에 포항 쪽에 우리 같은 업으로 하시면 다 그래. 쉬는 날이 없어. 아 그러니까 매출 떠나고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주말이 없지만은 파파봉님도 없으신 거죠. 거의 일하는 이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네. 밤에 나와서 날 새고 그 다음 날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네. 요건 아이템 봐요. 응? 이게 왜 있냐면 이거 입으로 이런 게 앞에 온도 센서가 있어. 그러면 열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훈기 되기 전에 이게 꺼져버려. 꺼져버려. 만차가 안 시원해. 안 뜨거워 만차가. 옷 벗고 자야 돼. 이걸 이래 돌려놨다니까. 아 호수를 이렇게 빼냈구나. 역시. 그러니까 만차 타는 사람들이 추워. 그냥 딱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딱 그 훈훈함? 훈훈함도 아니지. 네, 그냥 되게 좀 그래요. 처음에 와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오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게 데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올라오면은 얘가 이제 지온도가 됐다고 낮춰버려. 맞아. 온도를 낮춰버려. 안 뜨거워. 그렇게 약한 바람이 약하게 나와. 아 저기 센서가 있어 그런 거야? 앞쪽에 센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가방을 막아놨다고. 백을 막아놓으면은 바람 트니까 덜 돌아가더라. 그래도 좀 약해. 그래갖고 이걸 하면 아 이렇게 빼냈구나 옷을. 거의 찜질방 수준이죠. 옷 벗고 자야지. 팬티 바람으로 자야지. 그러니까 여기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빼놨구나. 그러니까 아는 형님도 지금 중고차 만을 샀는데 추울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왜 이따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 야 이건 뭐 딱 진짜 이거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인데. 아 맞아 형님 만은 좀 그래요.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데펴진다고. 그래 다 그렇게 해요. 이거 괜찮네. 위로 올려야 되니까 온도가 전체적으로 뜨거우지 않으면 엄청 뜨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쩐지 되게 훈훈하더라고. 탔는데 아, 이 방법 괜찮네. 도색한 거예요? 네, 출고 때. 아, 출고 때 BTC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없고 펌프도 이렇게 달려 있고. 아, 뒤에까지 다 도색을 해버렸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아, 500마력이구나. 이게 500짜리가 이게 원래 색상이 초록색이죠. 아, 초록색이구나. 라이트는 LED도 바꾼 거죠. 요즘 이거 많이 하더라고. 아는 동생도 했는데 이거 하나에 10만원. 아니야. 그럼? 하나에 한 9만원. 아 9만원만? 한 주에 9만원만. 아 이게 검사도 검사 되는구나. 처음에 뺐거든요. 근데 귀찮아 놔뒀어. 상하 조절이 있거든. 그죠. 있지. 자기들을 맞춰서 그것도 다 들어. 아 그렇구나. 예, 방문 제가 해야 돼요? 응, 예. 두 분 오셨어요? 예.
아, 다 적어야 된대요? 여기 적을까요, 그냥? 온도 체크해야 되니까 아. 작성하고 그려야 되니까 경비실 들어가세요. 네. 또 이렇게 또 새 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원래 부자 돼 있어요. 아유,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